생각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정해진 돈이니까 좀 저렴하게 사야 먹고 살기가 좋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다고 생각해요. 생각해서 3월을 맞으러 왔죠. 모자르지 않으세요? 생활하실 때 어떠신지? 아니, 생활하는 게 모자르죠. 당연히 모자르죠. 자식이 어려워서 사실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도 생계급여를 못 받는 거죠. 이러한 분들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수급, 하지만 실제적으로 빈곤하신 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부르고요. 이런 분들이 지금 100만 명가량이 됩니다. 아들이 셋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들을 셋을 다 장가보내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월세 살고 대출 받아서 살고 자식 키워야 되고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안 돼요. 뻔히 아니까.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해요, 나는. 예. 참.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. 어렸을 때, 어린이 때, 정부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여러 차례 제가 이렇게 타진을 했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미정 상태로 있어요.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억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양, 피부양 관계가 아니다.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했다. 이런 거를 증명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시켜주지 않아줘요. 그러면 이 증명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. 서로 연락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. 통신 이력만 잡혀도 부양의무자가 있군요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사생결단 원수지간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만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. 이거는 너무나도 가혹하죠. 그러니까. 가는 날이 굉장히 편안했으면 좋겠어요. 그 누구한테 신세 지지도 않고 자식도 신세거든요. 그거.